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이번에는 RB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 제가 RA에 대해서 보여드릴 때 저희가 럭터젤 설명서가 이렇게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되게 상세하게 적어서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주의점 같은 경우도 그런데, 지금 요거를 또 안 보여드렸는데, 자 여기 보면은 저희 원래 러프젤 사용 설명서 보면 칼라 레시피가 처음에 할 때 나와 있었던 게 있었어요. 자 지금 보면 RA, RB, 뭐 RC, RD, RE 이렇게 해서 쭉 있거든요. 근데 RA만 보시면 여기 러프젤 5번 RA에다가 콩알 정도, 그다음 젤매크 32번이라는 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젤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베이스는 이제 10번을 발라라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번을 하면 이 5번이 색깔이 5번이 이제 요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요렇게 보시면 자 여기 레시피 여기 5번 요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의 레시피로 하면 4번, 5번의 레시피로 하면 5번, 10번의 레시피로 하면 10번, 16번의 레시피로 하면 16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레시피는 이제 필요하시다고 하시거나 이제 러프를 좀 구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챙겨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는 레시피가 잘 나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좀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있는 수량 안에서 챙겨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RB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RB에다가 이제 색깔을 어떤 거를 섞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한번 섞어볼게요. 알비는 RA에 비해서 좀 색깔이 약간 톤 다운된 베이지 색깔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RA에다가 섞으면은 좀 환하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약간 가을 겨울이나 아니면은 너무 밝은 게 싫으신 분은 RB에다가 색깔을 섞으면 훨씬 더 이제 좀 부드러워 보이는 색깔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파스텔로 안 나오고 좀 더 부드러운 색깔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 보면 279번이 있어요. 요거를 틴트 칼라인데, 틴트지만 저희는 이제 이렇게 색색하게 나오거든요. 얘를 여기다가 조금 섞어볼게요. 그럼 분위기가 살짝만 나는, 그러니까 완전 보라를 썼으면 완전 보라색이 될 텐데, 얘는 약간의 틴트 느낌. 그러니까 좀 더 연한 아이라서 이렇게 살짝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색깔이. 팔레트에다가 하면 너무 많이 닦아내야 돼서 제가 호의를 하고 저는 바로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색깔을 내기 위해서 살짝만 섞어도, 자 색깔이 지금 화면상에는 그럴지 몰라도 실제로 보면 색깔이 되게 많이 바뀌거든요. 이렇게 원래 색깔을 보여드릴게요. 원래 색깔은 이제 이렇게 색깔이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이런 아이로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한번 이제 나중에 발라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색깔을 또 다른 색깔을 한번 섞어볼게요. 바른 영상은 앞에 영상에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바르는 거를 넣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지금 저희 선생님이랑 같이 발라가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RB 이렇게 조금 덜어서요. 여기다가 이제 요것도 좀 틴트 컬러예요. 282번 틴트 컬러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만 섞으면, 이제 진한 색도 나중에 섞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요런 색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살짝 그 푸른기가 도는 그런 컬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좀 은은한 색깔로 바꿔서 내기 위함인 건 거죠. 약간 색깔 바뀐 거 보이시죠? 나중에 색깔 직접 발라서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를 수 있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 더 섞어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진한 색깔로 한번 섞어볼 건데, 220번 한번 써볼게요. 220번을 이용해서, 알비, 뭐, 콩알만큼 하셔도 되고, 손님 손톱이 크기가 크다면 조금 더 크게 해서 짜시면 되세요. 이게 한번 가지고는 사실 감을 잡기는 어렵고, 한몇번 해보셔야지 감이 딱 오세요. 그래서 첫 방에 안 된다고 딱막 실망하지 마시고, 몇번 해보시고, 아, 하면, 아, 요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딱 느끼시거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색깔이 훨씬 더 진하게 나오죠. 그래서, 알료가 많은 통제를 이용을 하시는 게 사실상 제일 좋고요. 아까 틴트 티라고 적혀 있는 느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양을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하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알료가 진하니까 연하게 썼다고 하면 베이직시로 여기다가 섞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이제 포니젤을 좀 많이 썼다고 하면 꼭 여기다가 그 베이직시를 섞어줄 필요가 꼭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나한테 기호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그렇고, 그다음에 본연의 RC로, RB로 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팁을 잠시만요. 똑같은 팁 크기로 해가지고, 그냥 RC, RB로만 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다가 저희가 알다시피 베이직 C를 섞어서 점도를 맞춰야겠죠. 그리고 하실 때는 무조건 스파츌라로 뜨셔야 되는 거. 그리고 만약에 하다가 남았어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바로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 따로 통을 만드셔서 저희는 이렇게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또 오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베이직 실을 이용해서 알비 조금 섞어가지고 양을 조금만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만 사용을 해주시면 러프젤 진짜 끝까지 다 사용하실 수 있는데, 브러쉬로 뜨거나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브러쉬로 뜨시면 진짜 돌아가지 못하는 길을 완전 다 굳어버리거든요. 굳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거는 저희 옛날에 쓰던 건데, 보세요. 완전 다 굳었죠? 잠깐만, 이거 섞어서 줄게요, 선생님. 네. 마음이 바쁘죠, 지금? 이해됐어. 보면, 이렇게 다 굳어가지고, 완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건 브러쉬로 떠서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관계 시제가 많아서 싹다 굳어버려요. 그래서 못 쓰거든요. 얘는 버려야 돼. 이제 샤이니지를 한번 올려볼게요. 아까 처음에 섞었던 색깔 RB랑 그다음 포니젤 279번을 사용한 컬러예요. 되게
은은하니 이쁘죠? 요 컬러에다가는 뭐 과하게 할 필요도 없이 마일드랑 오팔 브릭이랑 이런 것만 좀 써줘도 훨씬 이쁘게 가능한 컬러인 것 같아요. 머메이드도 이쁠 것 같거든요. 머메이드랑 다음에 오팔브릭. 약간 이게 샤이니지 말고 뭐 이런 펄 사실 되게 많으시잖아요. 아 그럼 그걸로 하면 붙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돼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되게 많이 얇은 아이라서 이게 가능한 거라 가지고. 자 머메이드. 자 제가 이렇게 안 찍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살짝 있는 그 미경화를 살짝 찍어서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올라오지 않고 살짝씩 올라와요. 그래서 놓아준다는 느낌으로 조금씩 올려주고, 그런 다음 오팔 브릭 아이를. 이거는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뭐 만들어서 진짜 보여주느냐에 따라 다 다르게 보이는 아이라서 되게 매력이 있죠. 자, 그 다음 스노우폴링. 스노우폴링에 약간 보랏빛이 나면서 핑크가 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 하시고 그 다음에 어반. 이렇게 해주시면은 훨씬 더 이쁘게 되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찍어서 자 눌러주시면 옆에서 봤을 때 올라오지 않는 요철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뭐 그런 분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넘치는 분. 그런 분들은 우리 사선으로 생겨있는 4번 브러쉬 있죠? 앵글. 이제 요거 앵글로 이제 이렇게 해주고 나서 가 쪽에 있는 거는 요렇게 옆으로 붙을 수 있도록 요렇게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게 막 너무 많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손톱으로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주고 스펀지 눌러주고 나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큐어할게요. 자, 그 다음 저희 282번 했었잖아요. 그쵸? 282번은 약간 초록빛이 살짝 나니까 얘는 트로피칼을 쓰면 되게 예쁠 것 같습니다. 트로피칼과 그 다음에 스노우폴링에 약간 화려한 아이 요 파란빛이 살짝 도는 애. 그래야 초록빛이 훨씬 더 좀 더 많이 올라올 수 있어서 이 아이랑 그 다음에 로맨틱 하늘색 요렇게 하고 오션 살짝 오션. 아 진짜 이쁘네요 얘. 자, 얘를 써서 한번 해볼게요. 트로피칼이 저는 좀 많이 붙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트로피칼을 좀 많이 올리고요.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제일 진한 게 사실 살짝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션을 찍어서 진짜 조금씩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조금만.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너무 진한 애가 있기 때문에 이 진한 애를 살짝만 무너뜨릴 수 있도록 좀 더 큰 반짝이를 이용해서, 얘가 스노볼링이죠. 스노볼링을 여기다가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얘의 원리를 아시면 진짜 편한데, 그 원리를 아는 게 조금 하다 보면은 요령이 생겨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하늘색으로 채워주죠.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인 방법은 큰 아이를 먼저 해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작은 거를 붙이는 게 맞아요. 원래는 맞아요. 근데 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색깔의 배합이 되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뭘 먼저 쓰느냐에 따라 얘가 또 약간 색깔이 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이 오션을 너무 많이 썼다. 그러면 이 진한 색을 너무 많이 쓰면 이제 더 진하게 나오겠죠. 근데 이거 베이스 자체가 되게 연하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진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베이스를 차라리 이렇게 진하게 만들었어야죠.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하게 만들던지 아니면 RF를 쓰던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연한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진한 펄을 올리면 너무 그 펄만 튀거든요. 근데 지금 이 베이스와 좀 묻어나도록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연한 색깔에 맞는 순서대로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아까 전에 우리 처음에 머메이드 했던 게 나왔어요. 얘를 제가 한번 닦아볼게요. 이게 머메이드 지금 이렇게 큰 펄 있잖아요. 이 큰 펄이 과연 붙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얘가 아예 안착을 한 거라서 떨어지지가 않으세요. 지금 거의 찢어지듯이 닦고 있잖아요. 이렇게 키친페이퍼가 지금 거의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닦아도 얘는 전혀 떨어지질 않아요. 처음에 했던 애거든요. 얘를 이렇게 올려도 되고, 여기에다 코팅을 해서 그 RA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 그 이거 있죠? 저희 허니 시리즈. 그 허니 시리즈를 같이 여기다가 올리면 이 동글동글한 거가 싫으신 분들은 저 허니 시리즈랑 같이 보이게 또 하실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코팅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필수곳 바르고 탑 바를 때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도 가능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섞은 220번 또 보여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는 오션의 큰 아이를 사용해서 조금 화려하게 만들어 볼게요. 오션, 또 그 다음 오션. 그 다음에 어반을 조금 쓰고요. 어반 하고 그 다음에 어반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큰 펄이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살짝 그게 큰 펄이 진에다가 빠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진에다가 안 빠져요. 진에다가도 잘 안 빠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고 은색 어반 같이 초록색의
은색 이렇게 큰 펄만 하는 것보다는 은색이랑 같이 섞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진한 아이를 옆에다가 같이 두드려서 해주시면 이 큰 입자의 반짝임만 보이고 너무 얘가 징그럽지 않도록 도와줘요. 이런 동그란 것만 살아있으면 너무 알 같다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도 환 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어반에 화이트 펄 같이 이렇게 올려주셔도 되고 사실상 그냥 알비에다가 마일드만 올려도 사실 되게 이쁘거든요. 근데 샤이니지랑 이런 거 다 사놓고 사실 이런 방법을 모르셔서 못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건 포인트로 주기에 너무너무 괜찮아요. 추가를 하기도 되게 좋고 왜냐면 손님들은 색깔을 되게 이쁘게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되게 있거든요. 아까 전에 이제 그 했던 거 있죠? 저희 은은하게 보여드렸던 아이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 은은하게 그냥 반짝반짝 이렇게 보이니까 되게 그런 거 없이 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칼라. 그다음에 이제 알비 원래 기본이죠. 알비 알비의 기본에다가 그냥 저희 그냥 화이트 쪽으로 되게 그냥 깨끗하게 한번 해볼게요. 마일드에서 약간 주황빛이 나는 아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주황빛이 나는 아이 이 아이랑 어반이랑 그 다음에 스노폴링에 스노폴링에 요 핑크랑 약간 푸른빛이 나는 아이가 있어요. 자, 얘 세 개만 써서 할게요. 원래 기본이 제일 이쁜 거잖아요. 스노우폴링 아이를 좀 듬뿍듬뿍 올려주시고 되게 퓨어한 느낌이 나죠? 그런 퓨어한 느낌이 나는 아이를 좀 많이 올리고 그런 다음에 어반 살짝 이 어반이 정말 이쁜 것 같네요. 이 아이가 조금씩 들어가는 게 엄청난 반짝임을 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마일드 아이를 콕 찍어가지고 중간중간에 확 들어갈 수 있도록 스펀지를 이용해서 자, 방법이 다 다르죠? 하는 방법이 지금 그 감을 익히셔야 돼요. 왜 방법이 다르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넣고 싶으시면은 스펀지를 이용해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무리 때 사용하는데 어차피 마무리를 할 거면 그냥 얘로 찍어서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실린더 브러쉬로 하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자기 스타일, 일하는 스타일에 맞게 하면은 속도감을 또 낼 수 있겠죠. 자, 되게 이쁘죠? 이렇게 하면 포인트 하나만 줘도 진짜 이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RA랑은 또 달라요. 좀 많이 밝은 느낌은 없고 약간 그레이빛 살짝 나는 느낌이라서 이게 지금 사진으로 이 영상으로 보는 거랑은 완전히 틀릴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접사를 어려워하네요. 짠 반짝임의 눈이 먼 그런가? 반짝임의 눈이 먼 건가?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코팅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머메이드에다가 하는 게 사실 제일 이쁠 것 같거든요.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닦아가지고 앞선 잡아서 좀 보여주세요.
필소 굿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사이사이에 완전 완벽하게 낄 수 있도록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저희가 그 오팔 브릭을 썼잖아요. 오팔 브릭을 사용했기 때문에 오팔 브릭에 약간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난사가 있어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약간 뾰족한 부분. 요런 부분은 과감하게 니퍼가지고 한번 마무리 때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동그란 아이도 이쁜데 여기 보면 보트 모양의 보랏빛 나는 애가 있거든요. 그거랑 그 다음에 허니콤 핑크 두 가지 써서 해볼게요. 보트 모양 같은 경우는 너무 손톱의 가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너무 그거 하잖아요. 넓어질 수 있잖아요. 이쪽으로 너무 가게 되면 여기를 오버레이를 해준다고 쳤을 때 각이 생겨버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해가지고 너무 넓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얘랑 얘가 약간 겹치도록 자 허니콤이랑 겹칠 수 있게 조금씩 올려주시는 게 좀 중요해요. 자, 이렇게만 올려주면 훨씬 더 그 밑에 있는 머메이드 느낌이 훨씬 더 이쁘게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저희 애기가 같이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조금 더 펄을 가미하고 싶으면 마일드를 이렇게 살짝살짝 더 넣어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미경화를 했으니까 큐어 미경화 위에다가 살짝 하고 큐어하고 이제 글라스탑으로 한 번에 마무리할 수 있게 두께를 조금 주는 식으로의 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샵에서 뭐 오래가게 하고 싶고 좀 더 그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손님한테 한다면 오버레이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조금 귀찮은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저처럼 저는 그냥 이런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저도 손님한테는 이런 부분들은 오버레이를 좀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버레이를 해서 셀프 레벨링이 잘 되니까 그걸로 레벨링을 맞춰주고 자 이렇게 되게 만들어주고 큐어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되게 많이 반짝이면서 이쁘죠? 깊이감이 있는 그런 반짝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러프젤 위에다가 하면 그냥 우리 반짝이에다가 하는 거랑은 완전 틀려요. 깊이감을 완전하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RB로 할 수 있는 RB가 어디 갔지? RB 네 이때까지 RB였습니다. 네, RB로 했던 러프젤 보여드렸고 자, 모르시는 거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 또 좋아요도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플러스 친구도 많이 가입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